죽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건 동생의 비웃음이었습니다. 모두의 사랑을 받는 흑녀 마리안느, 그리고 같은 흑녀지만 칙칙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무시를 받는 흑녀 알리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리사는 마리안느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어느 날 마리안느 독살 혐의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누명, 믿고 있던 가족들에게마저 외면당하고 마지막으로 본 건 마리안느의 비웃음뿐이었습니다.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알리사, 그런데 그대로 죽지 않고 다른 제국의 향녀 아이샤로 환생하는 기회를 얻는데요. 지난생과 달리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을 만난 아이샤. 하지만 과거의 아픔은 생각보다 컸고 살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다가와준 가족 덕분에 마침내 그녀도 마음을 열고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죠.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어느 날 오빠가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마리안느가 적국의 황태자인 아이샤의 오빠를 암살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건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마리안느의 마수, 아이샤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힘을 키워 복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이샤는 마침내 마리안느의 비밀까지 알게 되는데, 그 정체는 더 궁금하다면 왼쪽 아래를 클릭해보세요.